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란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경기도에서만 32만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습니다. 키우던 돼지를 땅에 묻은 양돈 농가들은 1년 넘게 돼지를 키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돼지 재사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0대 축산인 권광록씨는 멀쩡한 돼지 1,600마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근처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겁니다. 이게 소독을 우리가 암만 열심히 잘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부의 농장에서 즉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농장이 이제 터져버리면은 이 농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축산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돼지를 키우지 못하니 수입은 영원. 정부가 6개월간 매달 67만 원씩 준 긴급 생계 자금으로 버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음 달부터 돼지 사육이 가능해진 겁니다. 한해 동안 정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1년이 되는 시점에 돼지를 입식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농장 방역은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농장에 들어가려면 소독기를 통과해야 하고 15초간 차단을 실시합니다. 돼지 이동 통로에는 방조망과 지붕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 여기 농장 내에 와서 유입이 되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질 수 있기에 그걸 방지하고자. 야생 멧돼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외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밑에는 멧돼지 기피제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런 방역시설 설치에 총 5천만 원의 돈이 들었습니다. 권씨 농장처럼 돼지 재사육이 예정된 농장은 경기도 내에 총 5곳. 나머지 202개 농장도 방역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을 경우 돼지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1년 만입니다. 울타리 상태 뭐 여러 가지 시설이나 농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방역 이제 차단 방역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양동 농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ASF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와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 철도 사업에 조기 착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봉산 포천선과 5호선 김포 연장선 등 12개 철도 사업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결과 경제성인 비용 대비 편익값이 0.7 이상인 사업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입니다. 도봉산 포천선은 비용 대비 편익값이 0.65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분류돼 포함됐습니다.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를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과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과 홍보미디어 담당관이 함께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와 민주노총도 함께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불공정계약을 없애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택배 노동자를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유도 실시합니다. 경기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이 21.8명이지만 경기도는 24.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명가량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오산이 27.4명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오산, 김포 등 8곳은 26명을 넘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계곡과 하천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만 1,000곳이 넘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현재 복구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들은 계곡과 하천 불법 영업 단속을 특별사법경찰단의 최고의 성과로 2년 연속 꼽았는데 이재명 도지사의 불도저식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됩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에게 먼저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42%,
매우 잘하고 있다 23% 등 6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13%에 그쳤습니다. 도민들이 뽑은 특사경의 최고 성과는 계곡 하천 불법 점용 단속이 23%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도 21%로 가장 높게 나와 2년 연속 최고 성과로 꼽혔습니다. 16%를 차지한 환경오염 단속이 2위를 차지했으며 식품범죄와 부동산 단속, 동물보호와 사회복지 비리 단속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사경은 지금까지 도내 204개 하천과 계곡에서 1,596개 업소 불법시설물 1,169개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593개를 철거했습니다. 경기도는 철거 후에 복구 작업에 매진해 현재 99.2%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속 확대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환경오염 단속이 24%로 가장 높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4%를 차지한 부동산 단속이 2위를 차지했고 식품범죄 단속이 13%, 사회복지 비리와 대부업 단속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사경 활동에 대해 앞으로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 44%를 포함해 8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활동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은 13%에 그쳐 도민들은 특사경의 보다 강력한 단속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특사경의 활동이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8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지난 2018년 21%에서 지난해 8%, 올해는 7%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특사경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가 소득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조성에 나선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도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늘면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만 관리하는 전문회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회사는 20여 명 규모의 주식회사 형태로 내년 7월 출범할 계획입니다. 연천군이 신규 전입한 세대에 대한 정착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는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10만 원, 2년 이상 거주하면 2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에 들어와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65세 이하 세대주는 100만 원의 정착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연천군 전입 후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둘 경우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얼마 전 시범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시작했는데 업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주들의 가장 큰 고민인 수수료를 2%로 크게 낮춘 것이 성공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화성에서 닭강정 배달 장사를 하는 황성우 씨. 최근 경기도가 추진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앱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싸니까 다른 앱은 진짜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거의 한 12%, 15% 나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절망해 주셔가지고 아마 운영이랑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아예 없고 수수료는 2%로 확 낮춘 것이 가장 큰 매력. 이런 이유로 아직 시작 전이지만 업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양꼬치 가게를 운영하는 김건웅 씨도 마찬가지. 코로나19로 배달 장사가 아니고선 살아남기 힘들어 얼마 전 민간 배달 앱에 가입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보다는 수수료 자체가 좀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하게 된 것 같고. 소상공인에게 낮은 수수료와 광고료 제로 조건은 분명 이점. 실제 가맹점 등록에서 목표치보다 20%를 넘는 훨씬 많은 상인들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산시의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원 등 사회적 기업을 꾸려 인력 수급 운영까지도 연동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소상공인들 전체 저희 뭐 회원이고 어디 다 저희가 이제 좀 설문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그 반기는 분위기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이 공공 예비 개발 대모를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그 소득 증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배달 앱 서비스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공공 배달 앱을 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 원을 판다고 할 것 같으면 한 20%에서 40% 사이 그 안에서 우리가 아예 이쪽 몫으로 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조달도 더 쉬울 거기 때문에 훨씬 저렴할 거라는. 올 초 민간 배달 앱 독과점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고 그 당시 많은 상인들을 울렸습니다. 경기도가 공공 배달 앱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11월 3개 지역을 시작으로 도는 내년까지 먼저 16개 지역에서 선보이고 이후 경기도 전역으로의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 배달 앱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착한 동참이 공공 배달 앱의 값어치와 취지를 성공으로 이끌 가장 큰 힘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담 조직은 피해자 상담은 물론 영상 삭제와 유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요. 또한 수사 의뢰와 가해자와의 법적 다툼에 따른 법률 상담과 긴급 생활 지원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전담 조직을 내년 초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 북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e스포츠 대회가 지난 24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경기 북부 지역에 살거나 재학 중인 만 14세에서 19세 청소년 200명이 참여합니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로 예선을 거쳐 다음 달 8일 고양 한화 캠프원에서 결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은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확산돼 도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오른편에서 직진해오던 택시와 충돌합니다. 잠시 후 도로에 전동 킥보드 탑승자들이 쓰러져 있고 구급차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4일 밤 9시 10분쯤.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고등학생 A군과 B양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겁니다. 저기서 부딪혔는데 부딪히자마자 바퀴 빠지고 유리파편 다 터지고 남자가 쓰러져서 심폐소생술하고 구급차 3대인가? 오고 경찰차 오고 그러고. 이 사고로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사흘 만에 결국 A군은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과 B양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무면허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나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일일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범칙금 2만 원도 12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세심하게 법과 제도를 포함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도로교통법상 위반 시 단속에 대한 기준과 견인에 따른 보관 장소, 과태료 부과, 연락 방법 등을 추가적인 절차 마련을 해야겠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예식장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으실 겁니다. 경기도가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는데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이 10건 중 9건 가까이가 해결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천에 위치한 한 예식장입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예식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들이 발생. 분쟁 중재 신청을 접수한 경기도는 보증인원 하향과 중도금 없는 예식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감면 등의 조건을 내건 중재안을 내밀었는데 이 업체는 통크게 받아들였습니다. 소비자가 중재 접수를 취소한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0%라는 그런 그 지불 보증 인원을 줄여주면서 같이 그 소비자 분쟁에 있어서 그 좀 모범을 보였다 그랬을까요? 예.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그 국민 모두 같이 함께한다는 그런 참여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예식장 분쟁 중재 신청을 접수한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96건이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신청을 취소한 39건을 빼면 157건 중 138건이 중재가 이루어졌습니다. 87.9%에 달하는 성립률입니다. 전담 지원 조직의 1차 피해 처리 후 업체별 담당자의 2차 중재,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 함께 조금씩 양보를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는 그런 도민 간의 합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분쟁을 열심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동안 예식장과 계획을 체결한 도민이라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예식장 분쟁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개발한 친환경 닭진드기 살충제가 이르면 내년쯤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주염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물질로 친환경 닭진드기 살충제를 개발해 도내 기업에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최근 도내 3개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실증 시험을 거친 결과 살충 효율은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쯤 살충제가 상용화되면 도내 수요를 채우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당국이 휴 폐업한 주유소는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조사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도내에서 휴업하거나 폐업해 사용 중지 상태인 주유소는 모두 55곳입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별다른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탓에 이들 주유소가 방치될 수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주유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부동산 개발업체 160곳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부동산 개발업체 503곳을 조사한 결과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160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21개 업체는 등록 취소하고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39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